어, 오늘은 한정 KPS 물어보셔서 한정 KPS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본론부터 말씀드리면, 뭐,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지만, 베스트 픽은 아니라는 점부터 말씀드리고, 어, 일단 고점 대비해서 16% 떨어진 상태이고 최근에 주가는 좀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스피, 코스닥, 뭐 2차전지 기업들도 굉장히 조정을 많이 받고 있고 중국 부동산 관련돼서도 조금 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으면서 금리도 조금씩 올라간다 이런 이슈가 있죠. 그래서 지수가 조금은 조정을 받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고 있지만 한정 KPS의 주가는 그래도 조금은 양호하게 흐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장기적인 주가 패턴을 보면 2010년도 그리고 2015년도 요때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는데 사실 2010년도는 해외 수주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때 뭐 중동 쪽으로 원자력이나 아니면 화력 발전이 많이 세워진다. 요런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랐었고 그때는 건설주들도 해외 수주 관련돼서 주가가 많이 올랐었던 때였었죠. 그리고 2015년도 요때는 한전 본사 건물이랑 부지를 매각하면서 연간 DPS가 한 3,000원 정도 나올 것이라 바라봤고 코스피 200 편입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 요때는 사실 dps 가 3000원 어, 절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2000원 정도 나왔나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러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었고 지금은 고점 대비해서 한 3분의 1 토막이 난 상태입니다 어 일단 한정 k p s 를 투자 하시는 분들이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가지고 바라보신 지는 한번 봐야 되겠지만 보통은 좀원전에 좋게 바라보거나 아니면 배당주 쪽으로 생각을 하시거나 아니면, 한정 KPS가 공기업이다 보니까 절대 망하지 않을 산업이다. 요런 것들을 바라보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아니면 또 전력 인프라 산업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에 효성중공업이나 LX 일렉트릭 그리고 HD 현대 일렉트릭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잖아요. 한정 KPS도 마찬가지로 좀 주가가 많이 올라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정 KPS의 일단 이익 추이를 보면, 그렇게까지 좀 드라마틱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 것도 사실이에요.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익이 뭐 전년도 대비해서 한50% 정도 증가한다, 요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한정 KPS도 뭐 물론 전년도 대비해서 이익이 증가할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긴 하지만, 지난 10년간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까지 이익이 막 증가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한전 KPS는 공기업이잖아요. 공기업은 좀 수익성을 바라보기보다는 안정적인 전력 인프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목표감이 오히려 좀 있기 때문에 어 수익성을 좀 크게 바라보기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전 KPS의 고객사가 한전이랑 뭐 한국서부발전, 중부발전, 동서발전, 그리고 한수원 아니면 다른 민간발전 이런 쪽인데 어 그래서 수익성을 가져가기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왜냐하면 한전이 조단위로 적자가 나오고 있는데, 한전 KPS가 과연 비용정가를 한전한테 좀 많이 할수 있을까? 요런 우려감도 좀 있는 것 같고, 아니면 발전사들한테도 마찬가지죠. 발전사들도 그래서 S&P 상한제 같은 것들을 도, 도입을 하면서, 한전의 부담을 좀 완화하고, 요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전 KPS를 투자할 때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점이 뭐냐면, 배당을 많이 줍니다. 보통 배당 성향을 보면 50에서 60% 정도의 배당 성향을 가져갑니다. 요거는 진짜 굉장히 좀 괜찮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결국에는 배당 밴드 차트를 그렸을 때 배당 밴드 차트 상에서 좀 저점에 있을 때는 투자해 볼 만하다 요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투자를 해 보시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재무적으로는 굉장히 좀 안정적이에요 한전에 비해서 일단 부채 비율도 30% 미만이고 유불도 13,000%면 굉장히 높습니다 당좌 비율도 지금 최근에 280% 까지 올라갔어요 per 이랑 pbr 도 그렇게 까지 뭐 비싼 것도 아니고 배당금도 많이 주고 영업이익률도 10% 정도면 어, 괜찮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정 KPS는 배당을 바라보고 투자하면 굉장히 괜찮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투자하기에 있어서는 일단 기준금리가 워낙 높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우리나라 기준으로 3.5%면 예금을 좀잘 찾으면 한 5%도 나거든요. 근데 한정 KPS 같은 경우 어, 올해 예상되는 DPS가 1,700원이면 한 배당 수익률 기준으로는 5% 초중반 정도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까지 아직은 큰 매력은 없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어, 결국에 나중에 한정 KPS가 주가가 오를 때는 기준금리가 떨어질 때 기준금리가 떨어질 때는 시장금리 미국채 금리가 좀 본격적으로 떨어질 때가 타이밍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한정 KPS의 지금 주식의 분포를 보면 어, 최대 주주는 한국전력공사입니다. 당연히 51%로 지금 공기업이에요. 그래도 어, 한국전력이랑 비교했을 때는 한국전력 대비해서는 한전 KPS가 훨씬 더 투자 매력도는 저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유가가 떨어지고 천연가스 가격 떨어지고 석탄 가격이 떨어지면서 한국전력의 주가가 단기적으로는 오를 수 있고 아니면 정치적으로도 어, 전력 요금의 가격을 올리면 한국전력 주가가 오를 수 있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전 KPS가 조금 더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 5년간 주가 추이를 보더라도 한정 kps는 한10% 정도밖에 안 떨어졌는데 한국전력은 요보다 4배 가량 떨어졌어요. 뭐 물론 재무적으로 안 좋았기 때문에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2021년도 요때부터 쭉 내리막길을 걸어서 한정 kps보다 훨씬 더 주가가 많이 떨어진 것도 사실이긴 해요. 그래도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b2c 잖아요. 우리가 한정 kps는 소비자들 입장에서 잘 몰라요 한정 kps는 b2b기 때문에 한국 전력이나 아니면 다른 발전사랑 일을 해서 한정 kps는 잘 모르죠 그래서 지금 같이 물가가 막 오를 때 한국 전력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어, 소비자들이 비판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어, 전교금 왜 이렇게 많이 비싸? 그러면서 정식권에서도 전교금을 함부로 막못 올리죠? 왜냐하면 표대결을 해야 되니까. 근데 한정 KPS는 그보다는 좀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한정 KPS는 좀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한정 KPS를 투자할 때 배당금을 무조건 보셔야 되는데, 배당금이 꾸준히 우상향을 하는 기업은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면 배당금을 그만큼 많이 주고, 돈을 적게 벌면 배당금을 그만큼 안 줍니다. 그래서 배당금이 이렇게 늘어났다가 갑자기 훅 떨어지고, 늘어났다가 훅 떨어지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한정 KPS의 투자 아이디어는 돈을 얼마나 많이 벌 것인지, 그리고 배당금을 그에 비해서 얼마나 많이 줄 것인지, 요거를 보고 투자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어 그런 점에 있어서 한정 kps의 실적 전망치를 보면 내년도 그때는 그렇게까지 실적이 막 늘어날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화력이랑 원자력, 송변전, 대외 해외 전체적으로 보면 어, 전년도 대비해서 훨씬 더뭐 드라마틱하게 늘어나는 구조를 보이는 것은 아니죠. 영업이익 기준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기준으로는 한 1600억 정도 벌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내년도는 1700억 정도면 거의 성장을 못한다. 뭐 물론 떨어지지 않는 게 다행이라고 얘기는 할수 있지만 다른 효성중공업이나 아니면 많은 전력 인프라 기업들의 이익이 거의 전년도 대비해서 50% 늘어나는 것 대비해서는 그렇게까지 뭐 좋지 못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앞으로 신재생 발전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중간에 원자력 발전을 과도기적으로 많이 지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수혜가 한정 KPS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해외 수주 관련돼서도 좋을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긴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게까지 많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발전소를 짓고 난 다음에야 결국에는 정비를 할수 있을 텐데 발전소를 짓는 데까지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리고 해외 발전 같은 경우는 한전 KPS 말고 걔네들 자체적으로 우리나라의 한국전력처럼 걔네들 자체적으로 또 전력 공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걔네들이 또 정비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또한 공기업이다 보니까 인건비 관련된 부분도 생각을 해. 푸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익이 확 늘어날 것 같지는 않다 그래도 배당으로 봤을 때는 배당 밴드 차트상 저점에 있을 때는 좀 확실히 투자해볼 만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장기적인 이익 추이를 보면 10년간 한정 KPS는 뭐 우상향을 하는 기업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뭐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니고 꾸준히 안정적으로 돈을 차곡차곡 벌고 있습니다 딱 오너들이 좋아하는 기업이죠 근데 우리는 한정 kps를 가지고 있는 오너의 입장이 아니고 한정 kps를 투자하는 사람이니까 결국에는 투자자들한테 좋아야 되는데 투자자들한테 좋으려면 배당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만큼 돈을 많이 벌어야 배당을 많이 주는 거고 돈을 많이 벌기에는 어 지난 10년간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뭐 드라마틱하게 상승하는 흐름은 아닌 건 사실이죠 그래도 과거 2010년도 그때 해외 수주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었던 것처럼 해외 수주 관련돼서 기대감이 있긴 합니다 최근에 전력 인프라 기업들의 주가 가가 많이 오른 것도 해외 수주 관련돼서 뭐 미국에서도 신재생 에너지를 계속 확대한다 그러고 있고 미국의 리쇼어링 그리고 중동 쪽으로도 원전을 계속 짓고 있고 이런 식으로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이쪽으로도 조금 기대를 할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물론 이거 관련돼서 저가 수주에 관련된 뭐 이슈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고려해 볼 만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도 이익이 많이 오른다면 이 부분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한전 kps가 배당금을 앞으로 얼마나 줄지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인 것 같고 그치만 올해 예상되는 dps는 한 1700원 정도이고 그러면 배당률 기준으로는 한5% 초중반 되는 것 같은데 지금 기준금리는 3.5% 그리고 통신주 같은 경우는 한8% 정도도 배당률을 줘요 중소형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10%도 넘게 배당성률을 줍니다 그치만 그 기업들도 지금 주가가 잘 안가요 그래서, 한정 KPS 나쁘진 않긴 하지만, 주가가 오르기에는 좀 시간이 많이 걸려 보인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